안녕하세요. 나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저녁 공연한다. 날마다 사람 없을 때 아침에만 했었거든. 저녁에 하니까 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안 보이고 쇠고 쇠고라고 해야 되나? 헝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지, 좀 젊은 사람들이 많네. 네. 아, 지금부터 다음 나무의 마지막 공연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엄마 집에 안 가셔? 집에 가서 할아버지하고 짝짓기 해야지. 일찌감치 짝짓기하고 빨리 자야지. 아이고, 가는 날까지 그냥. 그래? 그러면은 오늘 나왔으니까 밤나무가 어떻게 공연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야지. 낮에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어서오세요. 헐시구시구 들어간다. 저 헐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니. 헐시구시구 들어간다. 저 헐시구시구 들어간다. 아유, 근데 에? 뭐라고? 어? 저기서 얘기하는 거야? 방금 얘기한 새끼 누구야? 몰라? 아니, 저쪽에서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갑자기 이렇게 우리 엄마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냥 그랬다면은 정말 우리 엄마가 정말. 야, 야, 이럴 때 있잖아. 나도 한번 울면서 막 한번 해보게. 사모곡 하나 준비해줘. 그게 될란가 모르겠다. 옛날에 내가 서울역에서 신문 팔았었거든. 내가 저기 그, 용산역 옆에 서울역 있지? 거기서 내가 12살 때 신문 팔았다. 그리고 깡통이 그 옆에서 주간지 팔고. 우리 참 이 시대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였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는 몰라서 그 깡통하고 몇 번 붙어서 싸운 기억은 나는데 지금 어쩌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생각이 나. 국민학교 2학년밖에 못 나왔고 나는 진짜 열심히 근데 공부가 많이 하고 싶었었어. 그래가지고 나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다니고 미국 조지 그 뭐냐 조지 워싱턴대 거기 그 스님 학과까지 내가 다 나왔거든. 내가 동방불교대학을 10년을 댕겼어. 네, 그래가지고 주역인가 이런 거 싹 다 알아. 혹시 나한테 저기 그 사주 볼 사람들은 내가 이게 안 보이면 사주 보러 간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게 거지같이 보여 지금? 서울역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줄게. 엄마 말 안 듣고 지금 구석 나왔어. 눈에 줘봐. 엄마,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노름을 하고 집구석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자식들 먹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이 어머니 고생만 하신 어머니 합산 합당
아니니 그래도 돈이라도 한 푼씩 벌었다. 부자. 저희 어머니 앞에 용돈을 드리라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돈이 나왔는데 이쪽에 있는 새끼들은 돈을 하나도 안 주네. 요즘에는 각설이 타령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신명나게 각설이 타령을 한번 들어가 볼래요? 왔던 각설이가 주지요 한 번부터 소원이 또 한 시간
건강하셔가지고 오늘 마지막 공연 보고 내년에 여기 다시 올 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많이 벌어서 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저희들에게 엿이라도 하나씩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박수 쳐주신 분들은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용돈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거지들한테 3,000원씩이라도 적선하는데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박수를 쳐야지 내가 그런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한테 또 올 거 아니여? 아이고, 그럼 큰절 한번 올려야 되겠네. 수박 팔아요. 야, 우리 단장님이 수박까지 파네. 야, 오늘 오신 분들은 아니 파는 거 아니여, 그냥 잡숴, 그냥 주는 거야. 야,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수박을 하나씩 다 공짜로 나눠주네. 야, 사람이 이렇게 오고 가는 정이 있으니까 좋죠. 가만히 앉아 있어. 앞에 있는 사람부터 수박을 줘야 되거든. 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그냥 어쩜 이렇게 그냥 깨끗한지 모르겠는데 혹시 시집 갔어? 싫어라고 난 누가 왜 얘기하는 거야? 너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시집 갔어? 시집 갔대. 아우, 수박이 워낙에 크니까. 네, 여기 수박을 갖다가 무료로 다 나눠드리네. 우리 단장님이 뭔 수박을 이렇게 그냥 많이 갖다가 이렇게 나눠드린대? 아이고, 우리 과자품관님도 또 수박 잘라갖고 나왔네. 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더위 먹지 말라고 말복이 언제요? 예, 오늘 말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받아서 잡수셔. 예, 나 우리들도 이 수박이 진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사람만한 수박 처음 봤다. 사람만한 수박 처음 봤어. 예, 하나씩 다 잡수, 잡수. 예, 예. 그래도 우리도 베풀 때가 있다 이 말이여. 치르라고 공연하고 있는데 나는 한쪽도 안 주고 치르고 손님들 다 주네. 나 그래도 내 건 한 개 낸 게 나라. 아우, 더워 죽겠는데. 그럼 오셨으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창가 하나 옛날 노래, 우리 엄마들 많이 없지, 조금 신식 노래를 해 쓰겠다. 네. 그러면은 어떤 노래 하냐? 미운산에 하나 가자. 미운산에, 미운산에 그거 하나 가자. 네. 잡서. 네. 수박 엄청 달고. 엄마 수박 달아요? 진짜 달어? 얼만큼 달어? 네. 이 수박이 어디 거예요 근데? 어? 영주 수박이야? 봉화 수박? 예, 하여튼 경상도 수박이 이렇게 달고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하여튼 어디 수박이든 간에 시원하고 달고 맛있으면 돼. 오늘 그냥 보이 그냥 진짜 잘했네. 예. 자, 그러면 창가 하나 들어갑니다. 음악 주세요.
그래도 예 사람 나는 스타가 아니잖아. 사람들은 다 서서하지만은 이 거지에는 거지의 뜻은 뭐냐? 항상 겸손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무릎을 꿇고 항상 깡통을 긁고 댕기며 각 집집마다 얻어먹으면서 쌀밥 온백지라기 보리 박수 챙길 거냐. 그래도 기분 좋아하고 돌아가지. 하나 둘 셋 넷 쌀밥 온백지라기 보리는 동천이 좁쌀은 색색이 고구마는 땅따라니 돼지는 냉다리 소는 뚝발이 어린애는 깬새 젊은 층은 직구대 에야 군파가 다리 헌다 간다 하고 간다 말을 말고 팍 모든 거 같이 가세. 아이고 참말로 이 각설이 되는 거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말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아프지 말라고 내가 추근까지 해드릴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래요. 추근을 해주려면 그래도 내 이삿짐 가방이 내 전재산은 이거요. 네. 여러분들 이리 봐봐. 내 전재산이 이건데 이게 왜 안 열리냐. 이게 내가 겨울에 쓰고 댕길 모자. 엄청 그리고 내 개나리 꽃집. 그리고 우리 엄마 산소 이제 갈라고 이제 산소까지 갖고 댕겨. 엄마. 그 다음에 내가 그 무엇이냐.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선임 생활을 그 전에 좀 했었어. 30년 전에. 그때 내가 연물도 진짜 잘한다? 한번 해볼까? 선임이 연물하는데 지나가시면 어떨 것이오? 아침에 어제 아침에 대가리 깎다가 면도칼로 비어갖고 이쪽에 상처가 좀 있으니까 그건 이엇이오. 사람이 면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박수 한번 줘봐. 우리 마누라가 요 저기 대가리 빡빡 깎으면 나랑 안 산다 그랬는데도 끝까지 깎 여러분들 재밌게 해주려고 깎다가 이만큼 비었잖아. 근데 오늘따라 그냥 저 옆에 내가 좋다고 앉아가지고 계속 나한테 유쾌하고 했었는데 일단 연구 소리 들어보고 괜찮으면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가. 예, 싹싹 하고 쓰면 괜찮아. 마하반야 바람일단 신경 환자제 보살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인지 몰라서 아마 여기 앵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학은 아니고 저 미국에 있는 보지니아에 있는 조지대 학교는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예? 예? 예. 하여튼간에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모니카 있지? 너가 하모니카 여자일생 내가 하나 하려고 내가 여기 15만 원짜리는 하나 사왔어. 예. 1년 동안 벌어갖고 하모니카 여기. 예. 다른 사람들은 예. 다른 사람들은 하모니카 하나 불잖아. 나는 두 개씩 불어. 두 개씩. 예. 뭐 흉내 낸다고 그러는데 나 흉내 안 돼. 예. 여기 하모니카 두 개로 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내가 원면수 같은 거요. 내가 또 엄청나게 많이 알아. 보여줄까? 백고동 소리, 그 다음에 돼지 울음 소리, 애기 소리, 고양이 소리, 하여튼 별의별 거 싹 내지만 간단하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백고동 소리부터 하나 내볼게. 그래도 박수 쳐주니까 기분이 막 난다. 나는 땀을 흘려도 기분이 좋아. 이렇게 박수 쳐주고 메인 콜도 해주고 잘한다 그리고 내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감나무 잘한다 막 새끼야 막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한다 이 말이야. 내 이름이 뭐라고?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금방 알려줬다고?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 네. 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온전히 같이 자고 싶다고? 어, 아니요. 오토바이 소리 하나 내볼게. 오토바이. 박수 안 치니까 신경이 꺼져 버렸잖아. 이 오토바이가 이 조그만 오토바이가 있어. 까불면서 막 짱깨찜만까지 하는 소리 있지. 그러다가 차 밑으로 끼 들어가 잊어버리는 것도 있어. 그리고 큰 오토바이 있어. 2500cc 뭐 엄청나게 우렁찬 거 있어. 일단은 이 살살 몰고 가면서 까불락거리다가 차 밑에 들어가서 뒤져버리는 거 하나 해볼게.
아무튼 땀 흘리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나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땀이 흘러내리니까 눈구멍이 들어가서 찔려서 막 따갑고 아프고 그러니까 차마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너무 슬퍼. 우리 엄마가 나 얘기 나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치열하고 내가 온맘을 안 두고 괜히 나오고 연장사 돼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 한 개씩만 팔아주면 내가 우리 엄마 올 가을 추석에 용돈 좀 드릴 수 있는데 여타는 3,000원 두 개는 5,000원 나 땀 흘리고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한 해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 이렇게씩만 좀 팔아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알았죠? 공짜 노래 하나 해드리면서 내가 직접 나가봐야겠다. 이게 이 스타킹 신고 나가면 얼마나 팔아보기 힘든데 맨발로 내가 나가가지고 여시라도 한번 팔아드리면 안되겠어. 예. 이미 좋았다. 자 돈들 꺼내보세요. 예. 나 요거 한 바구니만 팔면 들어갈게. 예. 엿 하나에 5,000원, 두 개에 5,000원, 세 개에 만원, 네 개에 만원. 자 하나씩만 사랑 부탁드려요. 자 돈들 꺼내보세요. 여러분들은 5,000원 없어도 살잖아 그치? 나는 5,000원 벌어야지 살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모 진짜 이쁘게 생겼다. 파마가 진짜 잘 나왔다. 이야 고마워요. 우리 엄마 흰머리 엄마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절대 불륜이라고 얘기 안 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2,000원. 네. 엄마, 저기 심심해 한번 붕알이라도 한번 만져봐. 네. 진짜 심심하고 좋아. 아싸!
사랑받은 눈물 갖고 가는 해주니까 그러니까 붕어리 안 쓰는 거 있을 때 가만히 좀 있어. 차례 음악 가자 큐.
그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노래 엄청 힘든 노래거든요. 여자가 노래 부르는 건 남자가 부르기 진짜 힘들어. 그렇지만 한번 여기 왔으니까 경상도 노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러가고요. 다음 순서 오시고 또 재밌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가자, 음악 주세요. 지금까지 강남구 본가였습니다.